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미국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지?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지는 건 아니구나. 러시아 병사들이 너무 형편없는데, 러시아 군대가? 이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만천하에.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 러시아 언론들을 좀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네,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워낙 또 국제 정세라든지 지정학 관련해서 많은 또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 이게 약간 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급습하는 바람에 마을을 74곳,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점령해서 뭐 80곳 이상 점령을 했다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본토 1000제곱킬로미터를 뭐 점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에 당황한 러시아군이 원래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던 군대를 다시 좀 철수를 해서 방어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일로 약간 좀 전세가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 군대 규모로 보면 도저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로 보더라도 러시아는 1억 4천만이고, 우크라이나는 4천만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고, 자기 무기도 별로 없는 나라이고, 국민의 한 25%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온 거예요. 네네. 정말 잘 버티고 왔는데 이제 더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한 의문들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그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많이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가했는데, 처음에는 좀 러시아가 밀리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무엇보다도 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부분은, 이게 자기 돈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독일, 프랑스, 이 유럽, 나토 국가들의 돈으로 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미국 돈하고. 네. 그런데 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아, 지긋지긋한 거죠. 야, 좀 어떻게 좀, 야, 그만 좀 할 수 없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바이든만 해도 뭐 내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바이든도 그런 좀 내색을 조금씩은 하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뭐 보나마나 그냥 완전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의 노예국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냥 러시아군이 와서 진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위성 정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꼭두각시 괴뢰 정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서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왜 이것이 모험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냐면, 아니, 자기 나라를 도와주는 제1의 지원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말을 잘 들어서 미국의 그 레드라인이 뭐냐면, 러시아 본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무기나 뭐 이런 건 줄 테니까 너희들 안에서, 국내에서만 막지, 영토 안에서만 막지, 영토를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푸틴이 핵무기 쓴대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이 형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 네. 다 대주고.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영토 내로 진입한 그 작전은
미국한테 완전히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밀 작전을 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쟤네들이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러시아도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설마 했겠죠. 사실. 이게 뭐지? 이게 우크라이나 군대야? 뭐야 이게?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드론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 위성도 얼마나 많이 막 갖고 있어요. 그걸로 다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 들키고, 거기에 들키지 않고 들어가서 전격적으로 그걸 점령한 거예요. 서울의 한 두 배 정도의 넓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죠.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 그러면, 그리고 승리를 한 거예요. 네. 그 러시아 군인 포로 한 뭐 100명 정도도 잡았다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드러난 거죠. 우크라이나 쟤네들 뭐 좀 할 줄 아네? 라고 하는 거. 네네. 그리고 굉장히 절박하구나.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지는 건 아니구나. 쟤들이 러시아하고 이 외형적인 이 군사력에서는 엄청난,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이지만, 그럴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들어가서 이겼네? 그러고 보니, 저 러시아 병사들이 너무 형편없는데, 러시아 군대가? 이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만천하에.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쟤네들, 야, 뭐, 저렇게 비밀 작전도 할 수 있구나. 위성에도 안 잡히는구나. 그 미국 위성도 있고, 뭐, 온갖 위성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감시하려고. 그렇죠. 그거를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보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네들 나한테 잘 지원도 안 해주고 계속 그러잖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 뜻대로 하면 들어가서 이길 수 있어.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당신네들이 무기를 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엄청난 모험이었죠. 왜냐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네. 외형적으로 보면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러시아가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바스 그쪽 동부전선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군대를 지금 빼느니 마느니 뺐다는 정보들도 있고 뭐 아니라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 확실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 기존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군대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로서는 그야말로 회심의 일격을 가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한 겁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드러난 것이 정말 러시아 군대가 형편없구나. 그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려고 그 이 러시아 언론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내가 네네. 그 러시아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걸 찾아봤는데, 모스크바 타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반체제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신문이에요. 네네. 예. 인터넷에도 그대로 다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게 있는데, 러시아가 군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군인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노예가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청년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지? 이게, 그리고 전황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아. 언론이 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있다 정도예요. 왜, 뭐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거는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전쟁이 아니고 아. 특별군사작전이야. 그러니까 군대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그 군인들을 충당하냐? 돈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난 그 기사에 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초봉 군인들 사병 초봉이 20만 루블인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말하자면. 아, 네네.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기존의 다른 러시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4배래요. 맞네요. 진짜. 군인 월급이 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일시금이 있어요. 처음에 서명하면 얼마 주느냐? 190만 루블을 주더라고. 오, 많이 주네요. 그러면. 네. 오. 그러니까 그거 하면 그게 거의 한 3천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들로서는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1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득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와서 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자원 입대들을 많이 한대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들을 충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황은 잘 보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진입을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갔겠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실제 언론에서는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아니잖아. 라고 하는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비상사태도 선포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고 모험을 해서 다행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나중에 휴전 협상을 한다든가 또는 포로 교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된 거죠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슈랑 오버랩 되기도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뭐 쳐들어가가지고 포로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뭐 인질이라든지 포로 협상 이거 네. 관련해서 분명히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확실히 이게 본토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뭐 이길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에 대한 좀 강력한 메시지, 우린 잘 싸우고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피격하기도 하고 러시아한테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네. 공격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아마도 제일 큰 효과는 그 푸틴의 이미지에 그러니까 푸틴한테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 이 좀 얼굴을 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동안 네. 잘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도저히 언론 통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원해주고 있던 서방 국가들의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 얘들이 지는 것만은 아니네. 그러니까 푸틴이 그 정보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가짜 뉴스 네. 정보 같은 거 막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다가 계속해서 암시를 준 거예요. 이거 해봐야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우리 거야. 어차피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암만 거기 갖다 돈 부어봐야 그거 낭비야. 너희들 돈만 갖다 쏟아붓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 아니네? 돈 주면 어쩌면 이길지도 모르겠네? 이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네? 지금 점령당한데? 이런 긍정적인 인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게 군대를 모집하고 엄청난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자기네들이 중앙은행에서 뭐 돈을 찍어서 준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전쟁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한 2,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뭐 러시아 경제가 뭐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처음에 생각이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2022년 2월 말, 2월 20 며칠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하면서 그 나토 국가들, EU 국가들, 미국 이런 데가 그냥 그 전격적인 그 다음 날 바로 엄청난 경제 제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유럽 은행들의 예치해두고 있던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다 동결시켜버리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루블화 가치가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게, 러시아가 굉장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에너지인 거예요.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유럽 국가들이 다 차단을 시켜버렸었죠. 안 사. 더 이상 안살 거야. 그래가지고 유럽의 그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그걸 통해서 러시아한테 타격을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 중국이 가서 중국이 손을 잡았잖아요. 중국이 그 에너지를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 가스, 석유 이런 거 사다가 다 재워놓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이 터진다면 분명히 미국이 이 말라카 해협 이쪽을 다 차단할 거다. 그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이 못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중국은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꽤 헐값에. 그리고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다 차단시켜버렸는데 중국은 그대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중국은 직접 무기를 수출하진 않아요. 러시아에다가. 하지만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이중 용도의 다용도의 상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대표적이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중국한테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위안화의 사용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달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뭘 쓰냐? 그 위안화를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도도 계속 러시아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북한도 그러지, 이란도 그러지, 터키도 그러지, 이 러시아 편에 가서 서 있는 나라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제. 그리고 뭐 브라질 같은 데도 그 러시아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가 고립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종의 뭐 전체주의 플러스 좌파 세력? 이게 전 지구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경제가 계속 탄탄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최근에 사실 이 러시아 이슈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북한과 약간 군사협력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됐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북한과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푸틴 대통령 쪽에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였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런 무기 지원 이게 러시아한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뭐, 러시아로서는 아주 치명타일 거라고 봐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뭐, 모든 게다 부족하지만, 굉장히 부족한 게, 155mm 포탄, 또, 미사일, 이런 것들이 주로 부족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제공해 줄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한국이 그야말로 내놓고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러시아는 정말 골치 아파질 거예요. 이달 초에 했던 그런 전격 러시아 본토 점령도 우크라이나가 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한국, 어떻게든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떠냐?
한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5월 달에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장터에서 미사일의 잔해를 수집해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북한 채가 나온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북한이 네. 러시아에다가 미사일을 줬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서로 부인하고 있죠, 다. 네, 네. 무기 거래 안 해. 라고 다 부인하고 있지만 분명히 줬지. 다 알고 있죠, 사실. 네, 다 알고 있잖아, 네. 서로. 하지만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라고 네. 했는데. 네. 미사일 잔해가 나온 거예요. 북한식 연도 표기와 또 한글 자모가 쓰여져 있는 파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에 2023년 3월 달에 만들어진 미국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북한 무기인데요? 네, 북한 무기인데 네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네. 아, 얘네들 7, 80년대에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거 준 거야. 아.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2023년 3월 달에 미국 메이드 인 USA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만들어졌고 최신 기술로 만들어졌고 그럼 그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 10중 8구는 러시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기의 성능이 굉장히 업데이트 돼 있다. 거의 러시아 수준으로 지금 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정말 치명타죠. 우리는 많은 뭐 군사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언급해 놓은 걸 보면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 언급을 보면 전쟁이 날 경우에 핵 무기만 빼고 나면 북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발견된 그 미사일 파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될 거 아닙니까? 계속되면 그건 바로 우리한테 위협인 거예요. 그대로 우리한테 위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북한은 우리 말을 들을 일은 없으니 그렇죠. 러시아한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도 골치 아파? 너희도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돼? 라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키워주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이제 155mm 포탄 또 드론, 그러니까 대형 드론들, 비싼 드론들 이런 것들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미사일인데 특히나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다가 지금 뭐 손을 내밀고 있는 공식적으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아예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제 그 외교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 패트리엇 미사일 좀 보내줘. 이거예요. 왜냐하면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ICBM 그러니까 그 이 탄도 미사일을 그 폭발력이 굉장히 크고 뭐 다른 걸로는 어떻게 막아볼 수도 없는 그런 미사일을 쏘아 맞추는 게 패트리엇이잖아요. 네. 네. 그거 갖고 있는 나라 많잖아. 그러니까 나 좀 그거 좀 줘. 쟤네들이 막 이제 탄도 미사일을 쏜다고 러시아가. 그니 우리가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도와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용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와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줄 수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뭐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여지는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뭐 한국이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이거든요. 세계 최강은 사실은 러시아, 중국인데 이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편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들을 제외하고 나면 재래식 무기에서는 한국과 터키가 새로운 강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 편에 가서 쓴다면 그리고 무기를 지원한다면 전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도와줄지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런 가능성은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의 명운, 국가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절호의 천재 일후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아.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네네. 세계가 갈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뭐 이쪽 진영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진영, 미국, 나토,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세컨 티어예요. 이류. 그러니까 국력으로 따지면 그들만큼 못하잖아. 너희 지금까지 그런 취급을 받아왔었죠. 근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내놓고 생각을 해보면 특히 재래식 무기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를 데가 없어요. 한국을 따를 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면 아, 남의 나라 전쟁에 못 끼지 우리는. 그냥 북한만 막을래. 이런 거예요. 이러면 그냥 이류 국가예요. 그냥 이류 국가로 머무는 거죠. 이 세계 지정학의 그, 이 전쟁이 터지고 막 이러는 데에서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호주, 이런 나라들처럼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국제적인 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려면 각오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러시아, 중국하고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돌아서야겠네요. 예, 네.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 서방과 또 이 전체주의 진영이 갈라지는 이 상황에서 서방의 이류 국가에서 어쩌면 더 밀려서 더한 대로 밀려날 거냐. 왜냐하면 다른 데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중국,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있어서 네. 한국이 그거 안 하면 뭐 자꾸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협력을 하는데도 한국이 좀 빠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를 하는데 그 오커스라고 하는 게 그게 호주, 미국, 영국이잖아요. 거기에 일본을 끼워줄까 말까 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뭐 이름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치명적인 군사 기술을 줌에 있어서 이거 믿어도 되나? 아. 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당연히 들겠죠. 네. 그래서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도 미국이 그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조선소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려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배를 못 만들어요. 있는 배도 제대로 유지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주로 파트너로 거론되는 게 자꾸 일본이에요. 그런데 조선 능력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낫잖아요. 훨씬 낫죠, 사실. 네, 네. 훨씬 나아요. 근데 계속 일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거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 문제일 거라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이 군사, 그러니까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를 시킨다는 거는 해군 관련된 군사기밀들이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나?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계속 북한에만 매달려 있을 건가? 아니면 전 지구적인 이 지정학적인 세력 다툼에서 우리가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을 할 건가? 우리는 능력은 있다, 지금. 능력은 충분히 있다. 반도체도 그렇지, 또 뭐 이 방산 분야에서도 그렇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참 기로에 서 있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전쟁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모험이에요. 사실은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건 항상 모험이죠. 그렇죠. 항상 리스크가 있죠. 예, 네. 항상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 근데 사실은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의 그
소위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거, 중국하고도 잘하고 러시아하고도 잘하고 미국하고도 잘하고 하는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지났죠. 그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파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어느 편인가에 가서 서야 된다. 그럴 때 아, 나는 아무 편도 안 할 거야. 또는 양쪽 편 다 할 거야 하면 양쪽 다한테서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네. 좀 웃기네. 뭐 그런 얘기를 내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양쪽에서 다 찬밥 신세고 뭐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여기에서 좀 지혜를 잘 발휘를 해서 위정자들이 좀 예.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정자도 그렇고 저는 우리 국민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위정자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데 이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러우 전쟁 이슈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중동 발 또 전쟁 네. 확장 우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계 그런 국가들이 무장을 하게 만들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네. 조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 아이러니하게도 K방산이 상당히 좀 뜨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올해 K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한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등 뭐 1조 2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폴란드와 또 K9 자주포 뭐 천무 계약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K방산이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배경?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때문이 이렇게 자, 1990년이죠. 사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그런 추세들이 쭉 시작이 됐는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나라들이 무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하는 이유는 바로 소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냉전 시대. 예, 냉전 시대고 그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디선가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알 수 없는 대비를 해놓으면 감이 못 들어오겠지 하는 네. 이런 기대들이 있어서 다 무장을 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났더니 그 소련이 그리고 이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 동안 예, 러시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상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을 상대가 없어. 네. 뭐 기껏 해봐야 테러 전쟁 정도 그걸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참 뭐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거는 미국이나 좀 하는 그런 식의 전쟁인 거고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굳이 무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있나?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그 국방 예산을 다 줄인 거죠. 대부분 나라들이, 특히 네. 선진국들이 다 그랬던 거고, 국방 예산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다 복지에 썼던 거죠. 그거를 우리는 평화 배당, 피스 디비던드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자, 그렇게 해서 방위 예산이 줄어들다가 보니까 방산업체들이 고객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물건 팔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방위산업체들 옛날에 우리가 그 이 미국을 비판하면서 비난을 했던 게 이제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너들끼리 다 짜고 말이야 정부하고 저 기득권 세력하고 방산업체들하고 다 짜고 너들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대한 이 방위산업체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감이 떨어지니까 그거 다 어떻게 다 축소할 수밖에 없고 문 닫고 합병하고 그래서 수백 개 달하는 것들이 몇 개 안 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뭐 일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제일 많았는데 미국 업체들이 다 이제 수출로 나가게 된 거죠. 미국의 국방성에서 물건을 안 사주니까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된 거고 그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자기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미제 무기를 사다가 쓰는 게 나으니까 그래 그냥 사다가 쓸게 조금만 그것도 조금만 네.
사다섯 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다 방산업체들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뭐 얼마 남지 않고 또 미국 거 사다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진짜 전쟁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안 하는데 뭔가 그래도 뭐 무기에다가 투자는 좀 해야지, 나라를 지키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예. 하다가 보니까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스타워즈 같은 거예요. 우주에다가 폼나게 뭐 한다 말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국격을 높이기 위한 투자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전투기, 공군에 대한 투자 같으면 F-35 같은 그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 아주 첨단 무기들, 이런 쪽으로 서로 간 거예요, 선진국의 방산업체들은. 그런데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뭐 드론, 그 자기들이 그냥 대충 적당히 만들어서 3D 프린터 같은 거 가지고 적당히 만들어서 날리는 드론이라든가, 좀 정말 싸구려 그런 드론들인 거죠. 또 많이 쓰는 게 포탄인 거죠. 자주포. 네. 여기서 포탄 쫙 빵빵빵빵 쏘고 푹 움직여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빵빵빵 쏘고 또 도망가고 하는 이런 식의 재래식 무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기들은 안 만드는 거예요, 선진국 방산업체들은. 그래서 락히드 마틴이라든가 또는 라인 메탈이라든가 프랑스의 뭐 탈레스라든가 영국의 BAE 시스템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 첨단 최고의 방산업체들은 그런 걸 잘 안 만들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그 라인을,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그거를,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엄청 필요로 해요. 그럼 어디서 그걸 조달하느냐? 그게 한국인 거예요. 그게 한국인 거예요. 왜냐? 한국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꽤 이 포병이라든가 또 이 보병 이런 데 군대 규모가 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군대 규모가 큽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병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무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또 그리고 계속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을 계속 해온 겁니다. 계속 해오고 기술도 계속 좋아지고 자꾸 만들다 보니까 많이 만드니까 잘 만들고 원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그게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 K9 자주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급량의 뭐 한 60%인가? 한국이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거의 독점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압도적으로 잘 만드는 거예요. 뭐 탱크도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에요. 사실은 최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최강은 어디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그런데 이 최강은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저들끼리 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유럽 국가들 이런 데들, 헝가리만 빼고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을 다 버리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러시아한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한테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무기는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기술 받아서 만든 거니까. 기술이 그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데가 그 뭐 기존의 서유럽 국가들, 프랑스, 영국 이런 데인데, 거기는 생산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거 늘리기도 바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거죠.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잘하죠. 빨리빨리 하고 잘하고. 자동차 만드는 거, 뭐, 조선업 이런 거 보면 잘한다고요. 네. 그 기술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방산 쪽은 뭐 사실 한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각을 받았고, 최근에 보니까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꺾고 최종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네. 얼마나 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왜냐하면 네.
프랑스라고 하는 엄청난 경쟁 상대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원전 쪽에서는 거의 뭐 서방 국가 쪽에서는 거의 최강이죠. 아. 탑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프랑스 전체 발전량의 70%가 원전이에요. 많을 땐 80%까지 갔었죠. 그런데 그건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하면 프랑스인 거예요. 이 서방 자본주의 진영 국가에서는. 네. 근데 원래 시작은 어디서 했냐면 미국에서 했잖아요. 원래 미국에, 지금도 그래서 미국에 원전이 90개가 있어요. 원자로가. 예, 네, 제일 많아요. 하지만 새로는 안 만들, 거의 안 만드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 제대로 가동이 되어 왔고, 원전하면 우리 거야! 라고 계속해서 원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온 나라도 프랑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체코는 EU의 회원국이고, 그 바로 옆에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고, 또 올해 초에 그 체코 프랑스 원자력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자력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온 그 모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크롱 대통령에 가서 뭐 연설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프랑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딱 체코 총리, 피알라 총리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KHNP,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모든 기준에서 압도적이다. 라고 하는 발표를 했죠. 깜짝 놀랐죠. 정말 의외인 거죠. 물론 당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뜻밖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원전 실력으로 보면요. 실력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2010년대까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거기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러시아의 로자톰이에요. 아, 러시아. 네. 네네. 러시아.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전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원전을 24기를 건설을 하고 있어요. 2023년 7월 달 통계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얼마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에 4기 했었잖아요. 네네. 러시아는 24기예요. 24기. 오. 그러니까 원전 하면 러시아예요. 그리고 국내 원전까지 따지면 또 그건 누구냐? 그거는 중국이에요. 아,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중국은 네. 그러니까 수출은 별로 안 하는데 국내 원전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짓냐면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전력 수요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기존의 석탄 화력 가지고는. 예. 그리고 석탄으로 발전한다고 욕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 심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야겠는데, 근데 그게 방법이 원전을 늘리는 거, 태양광, 원전 뭐 이런 걸 늘리는 것이고, 그래서 원전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짓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러시아고, 네. 그 이전까지 공을 많이 들였던 나라는 프랑스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체코하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서로 외교관을 추방하는 지경까지 그렇게 거의 단교 지경까지 간 거예요. 네. 두 나라가 뭐 무슨 그런 사연들이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탈락했죠? 그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중국도 그래서 탈락한 거죠? 그래서 남은 데가, 입찰 제안서를 넣은 데가 세 군데예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아. 또, 프랑스의 EDF. 그러니까 EDF는 프랑스 전력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 전력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름이 프랑스 전력이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한수원. 이 세 군데가 넣은 거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애초에 처음에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뭐 다른, 뭐 배경되는 이유도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에는 그 여러 가지 뭐 가격은 어떻게 하고 뭐 납기는 어떻게 하고 쭉 이런 내용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못 지켰을 때 내가 어떤 페널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넣는데요. 그리고 넣어라 그랬대요. 그게 입찰 조건이었대. 웨스팅하우스는 그걸 안 넣었대요. 아. 이거를 몰라서 안 넣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자신이 없었나 봐요. 자신이 없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뺐는데 너무 뭐야 그래서 이제 제쳐버린 거예요. 아.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그걸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아.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발전의 조상인데 거기가 이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 오죽하면 거기가 뭐 부도도 나고 그랬겠어요. 네. 그 웨스팅하우스 떨어졌죠. 그럼 남은 건 프랑스 EDF하고 한국의 KHNP 한수원하고 두 개가 남았는데 당연히 프랑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터덕터덕 된 거예요. 네. 근데 뭐 당사자들은 알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뜻밖이죠. 네. 와, 정말 체코가 뭐라 그러나 정말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구나. 외교적이라든가 뭐 이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어, 다시. 어. 그 실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용과 납기예요. 비용과 납기인데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게 실제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들의 건설 비용. 예, 1메가와트당 건설 비용입니다. 요번에 한수원이 체코에다가 하기로 한 건 아니지만, 우선 협상제였지만, 이번에 그 하게 되는 원자로의 크기가 1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메가와트당 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 들어간 비용들인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시기가 좀 달라요, 이거는.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보시면. 네. 사우스 코리아 중에 제일 비싼 게 신고리 56호기이거든요. 이 빨간색 그 화살표 해놓은 제일 위에 거. 네네. 그게 1메가와트당 41억 들었어요. 한국에 설치하는 게. 네. UAE,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수출한 거. 네. 남해 공사 따서 공사해 준 게 얼마 들었냐면 71억 들었어요. 네. 좀 많이 들었죠? 네. 이거는 뭐 남해 나라 공사를 한 것이기도 하고 또 시기가 더 가까워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가 최근에 프랑스 국내에서 완성한 그 플라망빌이라고 하는 거기 3호기를 보면 1메가와트에 127억이에요. 많이 비싸네요. 우리나라에서 한 것보다 3배이고요. 네. 우리가 UAE 가서 한 것보다는 거의 한 70% 더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제일 밑에 있는 힌클리 포인트 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프랑스의 EDF가 영국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자기 공사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나 또는 영국 전력회사가 발주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영국에 들어가서 민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영국은 왜 그런 걸 시키느냐? 와서 전기 공급해라. 아. 그리고 요금 받아가라, 네가.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프랑스와 중국이 공동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로 프랑스가 하고 있는 거고, 그 공사는 이제 프랑스 EDF가 하고 있는 건데, 그 비용을 보시면 176억이에요. 아직 안 끝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네. 이것도 어쩌면 훨씬 더 들을 수 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자, 이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걸 거 아닙니까? 원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니 프랑스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야, 우리 거 하면 저 영국에서 하고 있는 힌클리 포인트 C 원전처럼 부지 하세월 아니야? 17년씩 걸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기 지키는 거, 또 원가 싸게 하는 거,
이거는 보니까 한국이 정말 잘하네. 그래서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왜 프랑스는 이렇게 됐을까? 왜 프랑스는 건설 기간도 길고 비용도 그렇게 높아질까?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한동안 안 했군요. 계속해서 하다가. 예. 2000년대 초반부터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완공된 그 플라망빌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거를 하나를 해 왔던 거죠. 그 거의 한 20년 걸려서. 자, 그러니까 프랑스의 청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해서 원자력 공학과를 가고 싶겠냐고요. 전공을 선택할 때 밥 굶기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원자력 발전이 그러니까 다 원전하면 겁나잖아요. 다 겁나는 거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된 게 1979년부터인 거죠. 1979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원전이 있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자력, 그러니까 원전 노심이 녹았어요. 녹아 내린 거죠. 네네. 근데 그 원자력 방호막이, 원전 방호막이 다섯 개래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4차까지 녹은 거예요. 5차는 근데 안 녹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유출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아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섬뜩하죠, 어른. 섬뜩하죠. 뭐, 수십만 명이 대피하고 야단 법석이 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미국 원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못 줘. 더 이상 못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가, 다음엔가, 카터 대통령이, 원전 안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카터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 해인가,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원전 발주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1986년에는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진짜 큰 사건이 있었죠. 체르노빌 사건. 체르노빌. 네. 소련.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 원전이 많았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의 원자로가 진짜 녹은 거예요. 이건 진짜 거 주변이 폐허가 돼버리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 뭐 반핵 운동가들이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뭐 궐기를 하고 나라들마다 다 그렇게 되니까 다 원전 안 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 야, 좀 잠잠해져서 원전 좀 하려고 했다가 다 그냥 문 닫아버리고, 계획했던 원전들 다 중단하고, 그리고 공사하던 것들도 다 중단해버리고, 그런 상황, 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1950년대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의 원전 착수량이에요. 컨스트럭션 스타트예요. 보시면 이게 1970년대 쫙 최고봉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쭉 떨어지죠. 이게 1979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 미국에서의 원전 사고가 나면서 쫙 떨어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체르노빌 사건까지 터지죠. 그러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이제 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노란색이 있잖아요. 이 노란색이 뭐냐면 중국이에요. 아. 전 세계 원전 착수량에 중국이 절반도 더 넘게 돼요. 중국? 아, 우리 상관없어.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 중국이 원전 실력이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다. 많이 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딴 쪽에서는 또 안 짓고 하니까. 네, 다른 데는 안 해서 사람도 다 없어져버리고 그 협력업체 다 없어져버리고 그러는데 중국은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는 못하더라도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의 실력이 굉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 계속하지. 중국 계속하지요. 또 계속한 나라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탈락이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는. 그 남은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죠. 프랑스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때는 프랑스의 이 원자력, 원전 산업 관련된 인력이 20만 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굉장한 산업, 이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없어져서 지금 다시 이제 프랑스 정부가 부랴부랴 젊은 청년들 모아서 인력 양성 계획을 지금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이 되나요? 아, 힘들죠. 예. 네. 그 우리나라는 계속 해왔고, 근데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을 한다 그러면서 주춤했었죠. 그래서 뭐, 이 대학에서 전공자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하는 상황이 됐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뭐 수주에 제동을 걸고 약간 뭐 소송 이런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소동이라고 보는데요. 예, 한수원이 선정이 된 게 최종 계약이 아니고 네. 우선 협상 대상자이고요. 내년 3월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확정되는 건 내년 3월이다. 되는 건 내년 3월이거든요. 그 중간에 바뀔 가능성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저는 프랑스가 굉장히 뭐 마타도어도 하고 막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 얼마 동안은 올림픽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못했을 텐데 지금 분명히 뭔가 굉장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든 자기들이 따려고 뭔가 굉장히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것도 하나의 변수이지만, 네. 이거는 이 웨스팅하우스 문제는 아주 그 눈에 띄는 변수이잖아요. 그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그 APR, 그러니까 한국이 체코에다가 수출하려고 하는 그 원자로의 설계도, 그 APR-1000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이잖아.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도를 상당히 사용한 거잖아. 그런데 처음에 그걸 할 때 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냐.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는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수출을 하라 그랬잖아. 근데 승인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했고 미국 법원의 판결이 뭐냐면 기각이에요. 1심에서 판결이 기각이에요. 왜 기각이 났냐? 네가 미국 정부냐? 아니 승인을 하고 말고 하는 건 미국 정부가 하라는 건데 네가 미국 정부도 아닌데 왜 네가 나서서 소송을 하냐? 그래서 기각이에요. 넌 자격이 없어. 기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뭐 저는 뭐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일종의 소송 같은 거를 제기해 놓은 게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법률 문제가 아니고 상사중재원에다가 이제 협상을 그 제소 일종의 제소 같은 걸 해 놓은 거죠. 네네. 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근데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 돈 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약간 좀 숟가락 얹으려고 막. 네, 그렇게. 숟가락을 네. 얹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를 주저앉히고 앉히고 나면 자기한테 좋은 게 뭐 있냐. 없죠, 사실. 그럼 프랑스가 될 텐데, 프랑스가 되는 건 자기들 더 나빠요. 왜냐하면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공사 능력이 없거든요. 공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올해 초에 개통이 된 미국의 원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보글, 조지아주에 있는 보글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보글 원전 공사, 그것도 십몇 년 걸렸어요. 그 웨스팅하우스 기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여기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사를 안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용접. 그러니까 이 원전 공사를 하는데 용접 파이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방호막 이런 걸 씌우는데 용접을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용접공이 부족한 거예요. 숙련된 용접공이. 그래서
그걸 일단 용접을 해놨는데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경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공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하고 손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뭐 서로 뭐 그 협약식도 맺고 막 그러는 네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미국의 원전 생태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수원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웨스팅하우스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손잡고 가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 좀 내놔. 아마 그런 것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럼 미국 정부는 어떨까? 정부도 한국의 그런 원전 실력, 옛날 같으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하면 될 텐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데들이 없잖아요. 프랑스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파트너인 거예요. 그런 파트너를 굳이 뭐 주저앉히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된 거죠. 세상이 지정학적으로 쪼개지면서. 아. 네.